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예, 주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편 89편의 배경은 분명치는 않지만은 다윗 왕국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그들의 언약도 없어진 것 같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사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탄원시의 형태를 가진 그런 기원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38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다윗의 왕건을 땅에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예, 왕권이 무너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나라가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0절과 41절에 보니까 모든 울타리와 요새들이 파괴되었고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여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해 약탈과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예, 그러나 시편 기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지만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시인은 원망 섞인 탄원을 했지만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게 하리이다. 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들을 끝까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으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범죄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은 신실함과 같은 의미의 말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또 불변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약속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과의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입으로만 선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확고부동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변치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죠? 예, 3절을 우리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여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예, 이 말씀은 사무엘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 시인은 이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 잊어버렸었습니까? 예,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 라고 원망하기는 보다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택한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예,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 주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예, 6절에서도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예,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감탄을 연발합니다. 온 우주에 어떤 존재도 어떤 신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주님과 같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8절에도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의 성실하심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 사람들과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약속을 합니다.
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약속을 많이 하죠. 예,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예, 그러나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하고 주위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그 맹세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약속을 지키는 것을 고사하고 약속을 깨트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듯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황을 대체 못할 그런 무능자가 아닌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해 징계 매를 드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예,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에 돌아온다면 우리와의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변하지 않고 우리가 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인자심을 거두지 아니하며 성실하심도 피하지 아니하며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하고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엄청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찬송의 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예,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소리쳐 노래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의 빛으로 인하여 얼굴의 빛이 충만하며 그 주의 이름 때문에 하루 종일 기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절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마뉴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5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예,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성도가 중단해서는 안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틀림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비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도 변함없이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